딸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세척 방법입니다. 요즘 딸기가 한창이에요. 딸기는 세척하기 전에 꼭지를 먼저 가볍게 따줍니다. 칼로 손질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살짝 떼어내줍니다. 손으로 꼭지를 다 제거한 다음 딸기를 세척해줍니다. 손질한 딸기는 물에 담그기 전에 1차적으로 샤워기로 겉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씻어내줍니다. 2차로 식초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. 물은 많이 잡지 않습니다. 식초 한 수저로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식초는 살균, 소독, 탈취,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. 꼭지를 손으로 제거한 후 또 단단한 꼭지가 있습니다. 볼록하게 올라온 꼭지는 칼로 쉽게 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딸기는 감기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새콤달콤한 과일은 젊음을 유지시켜줍니다. 피로회복에 좋은 딸기입니다. 손질한 딸기는 샤워기로 한번 세척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 딸기 세척은 다 끝났습니다. 딸기 세척은 꼭지를 먼저 딴 다음 샤워기로 이물질을 씻어내줍니다. 받아놓은 물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딸기를 살균 소독해줍니다. 칼로 꼭지를 제거해줍니다. 그리고 샤워기로 한번 물을 뿌려줍니다. 이렇게 딸기 세척은 끝났습니다.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딸기 세척 방법입니다.